大きいのは事実ですし、私はどのような世界、どのような環境にあっても巨人として存在します。多文明における人の10倍の規模を持つ。それが私の基本条件。아직아직한다고하지마아직많이남았으니까常識でしたから。날날너무힘들게하는말이야아직도이게임하시네요는정말힘들다その中でも私は特別。あなたたち風に言えば王族でしょうか。かつて私がいた星における最高の素体として追加機能が与えられています。それが巨神化とも言うべき特殊スキルです。これは文明を破壊するために巨神と化す力、私の基本設計です。나도몰라얼마나더해야하는지나도몰라요하지만반드시삭제시켜하겠습니다여러분이런저를믿고후원하시면됩니다어제도12시간동안했고오늘도지금6시간이다돼가지만저는아직패배하지않았습니다그런엄청난패시브스킬도있다니파괴하면할수록거대해진다고무슨카카로트냐어디까지커질수있는것까상상해보고싶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하고그런데왜가슴은무용인가싶기를묻고싶기도하고가슴만안커原生生物にもこの巨大化現象は伝播します。14000年前の折には地上の原生生物たちにもこの能力を付加して破壊の軍勢として刺激しました。그말은즉이렇게근처에있는내게도효과가いいえ生態には効果があるんです。이런게임을하시는용님께 X 를눌러조이를표합니다쭈진님마로노원감사합니다아까버려문명을고아스모노가문명을성장사세테시맛때와혼맛텐토데쇼소레니와타시노교대화스킬은위이루스노요나모노데스과거原生生物たちは巨大化しながら次々と崩壊していきました。 X 누르지마나안죽었어죽을것같긴하지만죽진않았다고단명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生命のあり方を歪めてしまうから。그만물어볼거야세파르란무엇인가세파르は簡単に言えば私のことです。白い巨人、優勢の先兵、電脳体として存在しているという点で月のサーバントたちと似通っていますが、じゃあ X へ津波が降り込んだ。ムーンセルで召喚されたサーバントには不可能なことですが、私は地上にアバターを送り込めますし、スキルとして定義される能力もあなたたちにとっては異質でしょうね。例えば魔力吸収スキル、これは人工物を破壊しその粒子を吸収する。あ、それや、君がそれを言うことを知っていたら、あえて言わなかったのだ。人工物？建物や機械같은。ええ、そういったものも含みます。およそ、で、精神に持ちじ못하는구나。加工された魔力を自在に吸収するのです。ここでいう術式とは。技術、知識、文明、生態によって加工されたあらゆる力、万象すべてを栄養源として吸収します。私。자문명을말그대로섭취합니다엄청난말을아무렇지도않게그야말로식사메뉴설명처럼얘기한다난그러면돈가스떡밥지정에送り込む分身も同じです。分身としての白い巨人。セファールも同様に魔力吸収スキルを有しています。地上に現れたセファールはムーンセルから送信された私のデータをもとに地上の粒子で構成されたマテリアルボディです。効率的に効果的に地上に権限した私は文明を捕食するでしょう。자몸에있는문양은뭐지私の体の模様ですか。これは
その優勢の紋章といって私がセファールとして活動するための단발아닐까요スキルの象徴というかあまりそう見つめないでくださいなんだか頬が熱くなってしまいますあんなにお話をしたかったのにちょっぴり疲れてしまいましたきっとこんなにたくさんの質問をされるのは初めてだったからですねそれとも誰かに質問されること自体が初めてかもしれないですね그래도주인공그림자정도는넣어주지今日のあなたはとても好奇心そこに떠있는것같아でも、하뭐この辺りにしませんか続きはまた次の戦いの後にでも섬의 기적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역시 오늘만큼은 지쳤다 고드캐스트 사용에 따른 피로뿐 아니라 영영 알트레에 대한 마력 궁금에 따른 피로도 있다 많이 먹으면서 마력도 회복하며 정신을 쉬게 하기 위해 잠을 자야 정신? 그런 게 나한테 있나? 아니 분명 있을 것이다 정신이 없는 인간은 없다 전뇌체에게도 정신과 혼은 있다 애초에 기억이 없는 내 존재는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니 혼이 기억과 함께 행방불명이라고 해도 놀랄 건 없지만 이렇게 눈을 감고 잠들어 버리기 전에 조금만이라도 정리를 해두자 곡성 알트라 오늘 싸움 전에 그녀는 말했다 문세를 정복하고 지상에 현현해 운명을 멸하고 멸하는 게 사명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의 이야기와 좀 다르다 아르키메데스의 목적은 문셀을 간섭해서 혹성을 불러오는 것 그래 그는 확실히 그럼 둘 다 문셀을 장악한다는 건 아예 같지만 최종 목적이 미묘하게 다른 건가 어 잠깐만 아르키메데스는 이끄 자 군신의 검 뇌신의 창 이거요 쑥갓 게임이에요 쑥갓 地上の私が何なのかですか1万4000年前の以前にも言った通り私はセファールと呼ばれるものです幽霊から落とされた先兵白い巨人この説明では足り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확실히만나자마자바로설명을들었었다하지만확와닿지않는달까뭔가실감이가지않는다왜냐하면이녀석이너무나인간같기때문이다우주에서온외계인이라는이미지와는상당히괴리가있다는느낌이다내상상력이부족한것일뿐일수도있지만ではそうですね。どこまで語れば어떻게설명을해야될까요뭔가내가이게임에납치당한느낌이야그래가지고점점스톡홀름증후군에빠져가지고괴로워하는그런느낌이야납치당한느낌이라가이게임씻지도 못하고밥도못먹고한5일째구금다감금당하고있는느낌이랄까마스14000년만유세가로토사れた本来の私は疑似量子で構成された存在でした서번트와같은구성인가영영의좌로부터잠깐만 EH 님팔로우감사합니다다운로드된데이터를기초로세라프에소환되는영자로구성된존재문제는알트라는문셀에서만들어진게아니라달의바깥혹성에서만들어졌다는점이다はい유세で作られたというのは正しくはありませんが初めから疑似量子体として生まれたものです私はデータ上でのみ生命として認識されるもの地上の人々から見れば情報体に過ぎません아니설마구글딥러닝알파고ですから地上で活動するためにはこの私のデータを地上に再現したもの
마테리얼 보디를 작성할 필요가 ありました. 제가 여기에 락하したのはその ためです. 문셀의 기능을 掌握して 지정 섬멸의 ための 분신을 作り出して. 즉, 문셀을 3D 프린터로 이용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 はい. そうですね. かなり正解に近いと思います. そして 私は白い巨人として 地上の何もかも焼き払いました。自然を、生物を、そして何よりも文明を、仮初めの分身が生き絶えて崩れ去る瞬間まで、それが私の存在意義です。セファールという破壊機械が稼働する理由です。私も同じです。 네, 안녕하세요.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진짜 지금. 저 팔로우 화면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해버렸어. 아, 안돼. 안녕하세요. 뭔가 우울한 목소리다. それはあなたの思い違いです。こうして目覚めたのも、優勢がこの銀河系に現れたから。なら、私のすべきことは一つ。私は優勢の先兵として。 와, 진짜 소주로 병나발 불고 싶어지는 게임이야. 세라프を侵食し、ムーンセルを掌握して。もう一度 あの青い星の地上に降りて降りる手段は何でもいい。14000年前のように分身でも構いませんし、月を穿った星の船で降りてもいい。いずれにせよ、私は文明を破壊する。私はそのために生まれたものなのですから。 아직 안 끝났어? 그래, 우리.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우리에 대해. 이건 혹시 はい。私が作ったものです。 그래, 정말 못 만들었다. きちんと作れていませんよね。 きっと寝心地も悪いのでしょうし。 座り心地だって気持ちの良いものではないのだろうと思います。 いえ、 わかります。 ごめんなさい。不快な思いをあなたにさせたいわけではないのです。でもこの手は何かを作り出したり生み出したりするためには設計されていなくて。いなくて。当たり前のことではあるのですけど、人間サイズの小さなものは組みづらくて不便ばかりかけさせて。ごめんなさい。 아니 그런 걸로 미안하지마. 대놓고 노림수가 보이는 것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비좁은 느낌이지만 그렇게까지 나쁠 것도 없다. 그리고 적어도 잘 때는 그런 대로 편안하다. 문제는 유광이 없다. 뭔 소리?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일부러 스스로 우리를 만들었나 싶어서. 역시 そこから 出たいのですか? 내일까진 참을 수 있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夜まではどうか檻の中にいてください。我慢を強いてしまいますけれど、もう少しだけですから。 뚠뚠.
자, 드디어 세 번째 스테이지. 꿈을 꾸었다.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듯한 꿈이었다. 나에게 떠올릴 수 있는 것 따위 아무것도 없을 텐데 경험도 기억도 에미야 흑염룡이로부터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분명히 그건 떠올릴 수 있는 과거였다. 그러니 분명 그건 너의 꿈이겠지, 알트라. 하나의 배, 무수한 빛이 반짝이는 끝없는 바다를 여행하는 배를 보았다. 빛은 별, 바다는 우주. 이 배는 누구 것일까? 모르겠다. 다만 그녀는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무수의 별을 건너는 존재. 인간의 척도로는 파악도 못할 시간을 거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끝없이 이동한다. 이게 혹성? 거대한 별의 배라는 말이 떠오른다.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것과는 뭔가 다른 이미지. 문명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는다. 아름답다는 생각조차 드는 위용이었다. 크기를 비교할 만한 게 주위에 없었었던 생각일까? 분명 그건 거대하겠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길고 긴 항해가 이어진다. 그건 끝이 없는 여행이다. 암흑과 빛으로 구성된 우주 공간을 그저 이동한다. 그녀는 혹성 안에서 계속 기다린다. 목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광대한 우주의 수많은 목적지 중 한 곳에 도달하기를 가만히 기다린다. 그야말로 하나의 문명이 시작되어 성숙하고 번영해 정점이라 부를 수준까지 모든 것이 높아질 때까지. 이윽고 혹성은 약속된 별을 찾아낸다. 어떤 의미로는 자기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위성과도 같은 크기로 존재하는 포토닉 순결정체. 어떤 존재가 만들어낸 제7천의 성배. 아, 제일 힘들다 이게. 제7천의 성배라고 했고 위에 세븐스에븐 아트그래프라고 써놓은 게 정말 짜증나. 달 혹은 문세. 그리고 혹성은 하나의 파편을 떨어뜨린다. 가득히 지구의 정보를 축적한 달을 향해. 눈물과 같이, 물방울과 같이. 혹성의 조각, 눈물의 별. 아마도 그녀가 존재하는 별의 배를 톡 하고 잘라내요. 자, 움직인다. 시작이.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로 에코넛을 해야 돼. 시작이. 혹은 지구의 생명의 끝이. 수학의 별이 왔다. 수학의 때가 왔다. 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활동을 기록한 물세를 혼까지도 정보로서 기록, 축적한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거의 동시에 그것은 일어났을 것이다. 지표면은 불타고 모든 것이 흰 거인에 의해 물들어간다. 별의 배로부터 온 사자, 파괴의 화신, 눈물의 거신. 그것은 손쓸돌이 없는 멸망, 계속 늘어나는 암세포 같은 침략. 문명이라 부를 만한 것은 모두 짓밟고 지세하는 모든 것에 종속조차 불허하며 동물애를 오염시키고 거대화시키고. 반응이 좋네요. 거대화시키고 치달은 끝에 참여하도록.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지상과 달의 모든 것을 너는 빈토로 만든다. 담담하게 냉정 기계적으로 혹성으로부터 받은 지령대로 거인은 모든 것을 부순다. 운명을, 생명을 자신의 마력으로 바꾸면서 무제한으로 확장되어 변화하여. 그리고 그녀는 생각한다. 私は何をしているのだろう。この行為にどんな意味があるというのか。破壊、破壊、破壊。 旅の 하테니 데왔다 모노노 스베테오. ただ 壊す. 아나타
たちよ。 あなたたちよ。 존나 어 오글거려. 고아스. 당신들은 어떻게 문명을 생명을 이래? 고아스 고아스. 돌리건데. 요 요미가나도 아니잖아 엄밀히 말해서. 난다. 그래와. 네가 느끼고 있던 것이 전해진다. 위화감과 기도, 후회가 기도한 망설임. 오로지 지상을 빈토로 바꿀 뿐인 자신에 대한 나는 난나노다. 파괴의 ためだけの 파괴요. 나는 している. 그래와. 지가. 이건 무슨 파괴만을 위한 파괴는 운명의 디스티니 전설의 레전드인가? 나때 와타시와. こんな もの. 이치도 다때. 신거인은 파괴를 멈추지 않았다. 거의 모든 것을 거인은 지상에서 모조리 부숴버렸다. 고대 문명은 사라졌다. 행성의 시조들도 이미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서지고 불타고 멸망당했다. 지상이나 단이나 비슷한 상황이었겠지. 거인은 사명을 완수하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정보를 수확, 수집, 회수해서 별의별로 보낸 뒤에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자멸하여 끝없는 여행도 끝난다. 그럴 예정이었다. 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빛이 빛 빛 흰 거인을 삼켜버릴 만큼 흘러넘치는 눈부신 빛. 지상의 그 어떤 광물보다도 완강한 육체를 항성의 열량까지도 견딜 골격을 으스러뜨리는 일격이 너를 덮치고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지성체에 의해 숭배되던 신이라는 존재들, 자연과 개념이 형태화한 고차원적 존재의 무리에게조차 거인이 지쳐지는 일은 없었는데, 문명을 부수고 시조를 부수고 신들을 완전히 부수고 너는 사명을 다할 것이었다. 그러나 싸움과 다툼의 개념, 나중에 군신이라 불릴 이 신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직후 그것이 나타났다. 지구의 내해에서 지금 막 정제된 한 자루의 검. 사람, 신? 그 누군가는 그것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성검. 살려줘. 별이 사람들의 애절한 소원을 정렬한 최강의 환상. 세, 개, 에, 위. 잠깐만 이렇게 하자. 세계의 위기를 구할 희망 그 자체. 그래와 난다. 知っている. 그래오 知っている. 그래와 겐다. AMGM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가이시다. 타타카이노 카미가 테니시테이타 모노. 데모 あれよりもこれはとても小さい人が手にするくらい小さいのにああこんなに熱い熱い。흰 거구는 양단되고 지구에서 빨아들인 유사 영재는 가랑 눈같이 흩날려 파괴 행진은 변경의 땅에서 끝났다. 거인은 그렇게 패배했다. 사람들의 소원이 낳은 별의 빛에 의해. 그리고 지상의 거신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기억은 달의 미명 영역에 있는 본체로 전송됐다. 지상에서 일어난 파괴의 기억을 소유하면서 석실에 존재하는 알테라라는 전뇌체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사명의 수행은 실패. 알테라는 지상의 문명을 모두 파괴하지 못했고 동시에 진행되던 문서의 공략도 실패했다. 알테라의 분신이 지상에서 패한 그때 분신과 동조하던 알테라에게는 몇 분간의 행동 불능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세는 그 몇 분의 틈을 이용해 알트라의 본체를 어디와도 이어지지 않는 미명의 암흑, 미명 영역으로 둘러싸고 봉인했다.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곡성의 목적은 수학이었고 거인이 행한 것은 파괴였다. 이 두 요소는 모순이다.
어쨌든 이번 수확은 끝을 고했다. 이 태양계의 도래한 혹성 본체는 자기 파편을 미명 영역으로서 달에 쏘아 넣어둔 채로 다시 별들의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만 미명 영역의 중추에 남겨졌다. 홀로 일체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혹성의 여행과는 다르다. 우주의 빛나는 별빛을 다시 볼 기회도 없이 그저 암흑에서 가만히 뭔가를 보지도 않고 혼자서 지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신의 기억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13,000년이 지났을 때쯤 지상에서 온 새로운 기억과 알트라가 만났다. 그것은 초원이다. 대지였다. 대기였다. 끝은 분명 존재할 텐데 끝없이 이어지는 광경. 너에게 닿은 기억, 네가 느낀 것, 잠결에 보는 꿈과 같은 정말 좌 같아서 못해 먹겠네. 아, 정말 한때 찰나뿐인 너의 인생. 그건 예상외의 시작이었다. 거신의 유해에서 발군된 소녀. 거신이 쓰러질 때 그 두뇌체가 단말이 되어 남긴 것을 인간들은 찾아냈다. 그렇게 아시아의 한 부족에게 발견된 그녀는 타고난 전사로 추앙받았고 옛고 부족의 전사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신의 이름도 그 유래도 모른 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꿈을 너는 보게 되었다. 너는 자유롭게 초원을 달렸다. 너는 많은 동료들과 서방을 향했다. 유일한 대왕이 되어 서방의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면서 너의 이름을 얻었다. 흰 거인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다. 그녀는 그 발음이 싫어서 언제나 불평을 한다. 더 예쁜 발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부족의 장로와 전사들은 그럴 때마다 또 그러냐고 웃었다. 아, 그건 얼마나 잔혹한 일이었나. 파괴를 위한 기계였던 너는 자의식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느끼는 것을. 석실 안에 남겨진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느끼는가를. 외로움, 공허함, 동경. 그리고 파괴한 수많은 생명에 대한 죄책감까지. 기나긴 꿈을 통해 지금 너의 감정이 번져온다. 인생의 기억 따위 일체 없는 텅 빈 에미야 흑염룡이의 안으로 불안정한 자기 존재를 또 한 번 뚜렷하게 인식한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몰라. 한없이 공허하고 가벼운 것. 언젠가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려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어렴풋한 실감까지 있는데 공포는 없다. 나는 뭐지? 어쨌든 지금의 내 존재는 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알테아의 존재 쪽이 훨씬 정상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만다. 이거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알고 삭제식을 하는 그날까지. 꿈에서 깼다. 얼마간 졸음기를 느끼며 우리 밖으로 나가본다. 가볍게 밀자 바로 우리가 열렸다.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던 우리 문은 이제 굳게 닫혀있지는 않다. 어제 약속한 대로다. 파괴한다기에 때려 부수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다. 아, 부서진 건 맞구나. 우리의 열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오랜만의 자유다. 어디를 걷든 아무 문제도 없다. 거대한 손에 잡히거나 반지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그 자유도 석실에 한정되어 있겠지만. 오하요고자이마스. 다뿌리 오야스미 되기마시다카? 아타시노 마스타. 이렇게 지면에서 올려다보면 문득 생각이 든다. 존재를 재인식한다. 알테라는 정말 아름답다. 아니, 라니,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아니다. 일부러 인식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상에 서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나와 너의 크기 차이다. 그 몸은 거신이라 불릴만한 위용이 느껴진다. 거대한 체구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여신의 체형,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아무리 파괴의 화신인 거대한 괴물이라도 알테라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괴물이다. 처음 봤을 때도 생각했었지만 낀 꿈을 본 뒤인 지금은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 결국 나는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우카 사레마시타? 핑거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眠れませんでしたか? 眠る前にたくさんお料理を出しすぎたのが良く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ああ、それとも元気が出るようにと思って適正プログラムの肝を食材に混ぜ